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부 연대측정연구그룹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몽골에 매장되어 있는 여러 금속 광산들의 형성이라든지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하러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몽골은 이제 많은 국내 여행자들이 방문하면서 좀 친숙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몽골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서 이제 인접한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춥고, 남쪽에는 사막이 있어서 또 덥고, 이런 날씨나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특히 지질학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고해양판이 닫히고 이제 대륙들이 충돌하면서 어떤 습곡이라든지 도산대 이런 것들이 발달한 그런 지질학적으로 또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금속, 많은 금속이라든지 석탄 같은 이제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광산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언더그라운드 마이너라 부르는 이제 갱, 지하의 갱도를 파서하는 그 광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상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면서 들어가는 노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은 그 지하 갱도였고요. 그 지하 갱도 중에서도 CAFT라고 부르는 플로라이트라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 갱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야외 지질 조사를 통해서 지하 갱도나 노천 갱도에서 필요한 암석 시료들을 채집을 해서 저희 KBSI로 갖고 오게 되고요. 갖고 오면 그것들을 뭐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연대 측정 연구를 수행한다든가 아니면은 금속 동위원소 조성을 분석하여서 광산이 어디서 기원하였고 어떠한 형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광산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광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다른 어떤 비슷한 지질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좀더 경제적이고 빠르게 탐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 지금 저기 여기 영상 찍는 바로 앞방이 제 사무실인데 제 사무실에서 금이 있어요, 지금. 금이, 이게 암석색 금이 있는데 금을 우리가 비저블 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이나 현미경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 결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눈으로나 현미경으로는 금 결정이 안 보이는데 뭐 함량분석을 하면 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인비저블 골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비저블 골드가 다른 뭐 함량과 연동을 시켜서 얘네들이 인비저블 골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왜 이것들이 인비저블 골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밝힌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인비저블 골드가 포함이 돼 있으면 광산의 경제성이 커져요. 경제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인비저블 골드가 포함이 안돼 있으면 경제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가행하기가 힘들어요. 개발하기가 힘들던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비저블 골드 관련해서 이 KBSI 와서 연구하면서 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몽골 공동 연구자들과 이제 몽골 현지에서 야외 지질 조사를 하고 시료 채집을 하면 KBSI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KBS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연구 장비들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장비이기도 한데 이제 LA-MC RCP-MS라고 불리는 동위원소 표면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요. 광물들의 동위원소 조성을 좀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슈림프라고 부르는 연대 측정 분석 장비 이용해서 그 해당 암석들이 과거에 언제 형성되었나 이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몽골에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개별 광산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별 광산들에 대한 연구를 좀 종합을 해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전체에 대해서 지질학적으로 어떤 광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아니면 광화대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인데요. 그런 지질학적으로 광화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좀 지리적으로 좀더큰 규모의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몽골을 또 방문하게 되고요. 제가 좀 주기적으로 몽골을 방문해서 그런 공동 연구자들과 야외 지질 조사와 시료 채집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구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광산들의 데이터를 좀 모아서 좀큰 규모의 연구를 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제 개인 연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과 몽골 지질학계라든지 아니면 연구 과학기술계 사이에 어떤 교류라든지 어떤 공동 연구를 좀더 넓히는 데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조그만 인부가 10명 미만인 광산에 좀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성분 한 분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해주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갔더니 한식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굉장히 그 허벌판에 이제 게르만 있고 컨테이너 박스 두개 있는 그런 데서 한식을 맛보게 돼서 너무 놀라서 여쭤봤더니, 한국에서 몇년 정도 이제 방문해서 일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여러 몽골 그 친구들 통해서 들어봤을 때 몽골 인구의 한 10% 정도가 한국에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몽골에서는 이미 한국이 굉장히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뭐 연구하러 간게 아니라 뭐 캠핑하고 놀러 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먹는 이유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먹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내에서 다 차에다가 재료를 준비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주로 이제 양고기 이런 것들 좀 주로 먹는데요. 처음 먹게 되면 좀 냄새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요. 몇번 먹다 보면 또그 특유의 맛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조금 들지만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이면서 먹게 되면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